사실 저는 오늘 결정도 그렇고 불기소 결정도 그렇고 조남관 차장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네. 총장이 된다면 결국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러니까 네. 조남관은 아예 우리가 상상도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. 밀어도 그 조중동에서 막 그런 걸 미는 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. 네. 아니 네. 아, 조남관을 왜 총장을 임명해요? 그 윤석열 측근이었는데 완전히. 향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인데 차기 검찰총장 네, 근데 요즘 조남관 차장을 밀고 있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사실 저는 오늘 결정도 그렇고 불기소 결정도 그렇고 조남관 차장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네. 총장이 된다면 결국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러니까 네. 조남관은 아예 우리가 상상도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. 밀어도 그 조중동에서 막 그런 걸 미는 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. 네. 아니 네. 아, 조남관을 왜 총장을 임명해요? 그 윤석열 측근이었는데 완전히. 제가 볼 때는 그 조남관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놔두는 것도 사실 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그럼요. 안 되거든요. 빨리 지금 후원 총장 내에서 지금 조남관 대행 체제도 끝내야 돼요.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, 무슨 조남관이 보면은 그 대검 차장 임명을 따로 해가지고 총장 대행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어요. 그 옛날에 그 한상대 총장 물러날 때 그러는 방식을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은근히 기대하기로는 차장을 바꾸기를 사실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. 근데 확실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수는 별로 이렇게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오히려 그 이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어떤 까는 그런 그렇죠. 거를 아주 키워드로 엄청 쏟아내고 있죠. 그렇죠.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건 리더십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차장 그리고 밑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이받았다.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럴수록 부각되는 건 그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로서 원칙을 잘 지켜왔다. 그리고 그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경희대 출신으로 이 자리까지 천천히 올라왔다는 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. 이게 부각되고 있어요. 오히려. 그렇죠. 그 되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.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김학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진술서를 냈잖아요. 네.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 논리정연하게 잘 썼어요. 핵심을 잘 짚어가지고. 네. 그래서 처음에 피의자 전환한다고 하니까 공수처 이첩해라. 근거를 딱 댔단 말이죠. 근데 딱 공수처 보고 25조 2항에 보니까 진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이첩하도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정섭 수원지검 거기 부장검사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이거 너무 명백하니까. 그리고 김진욱 처장도 맞다. 이첩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첩을 하면서 대신에 A 공 대신 다 하면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을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처음에 뭐 2월 달에 막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 전환하니까 그때 바로 진술서 내면서 입장문 딱 냈거든요. 그렇죠. 한 방에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침착하면서 어떤 그 참을성도 되게 있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법리 해석을 명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그쪽에다가 이첩 하면서 언론에서 자꾸 재이첩 가능성,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, 그거는 24조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일반 규정이고 25조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24조 적용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또 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돌려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했는데 제 말은 이성윤 지검장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 법리 해석이 박다라는 거예요. 진정한 법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죠.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정섭 부장검사도 살렸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윗선을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. 저는 이정섭 부장검사가.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서울에 있는 그 기자들이 기사를 썼어요. 그러니까 다가 그 정보의 출처는 사실은 대검이었어요. 그래서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 이정섭 부장검사의 그 어떤 그 불편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정섭 부장검사는 그 이첩하면서 굉장히 홀가분해졌겠죠. 그렇죠. 네.